내가 이렇게 이때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일에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인지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을 포함해서 5개 이상 되면 우울증이라 진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맵 의원 이창 원장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 되게 침울하고 무기력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네. 이게 약하게 우울증 같기도 한데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우울증에도 전조 증상이나 몸에서 보내는 신호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죠. 요즘은 그 인터넷에도 뭐 우울증에 대한 자가척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기준에 딱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 때 좀 내가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일 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우울한 증상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내가 우울증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좀 고민도 해보고, 오늘 요 동영상 보시는 지지나 분들도 꼭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자기 마음 상태를 평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식욕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고 음식 먹기도 귀찮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해도 힘이 없고 뭔가 나른하고 처지고 밥할 의욕도 없고 그래서 밥도 못해 먹고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개 먹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욕이 떨어져서 뭔가 체중이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식욕이 막 증가해서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초콜릿이나 단 거, 탄산음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계속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대개는 식욕이 떨어지는 것이 대다수지만 또한 반대로 식욕이 증가하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수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듯이 만병의 근원이 불면증, 수면장애로 시작된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도 약 80% 이상이 수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을 잘 들지를 못하고 잠이 들어도 중간에 자주 깨서 잠의 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푹 숙면을 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잘 깨야 되는데 일찍 깨서 몽롱한 상태에서 더 이상 잠은 안 오고 그런데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 뜨지도 못하고 이렇게 수면이 개운하게 뭔가 재충전하지 않는 상태로서 깨는 정도이죠. 이렇게 우울증 있는 환자에게서 수면의 문제가 많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또한 과다 수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한데 자도 끝이 없고 자고 일어나도 나른하고 피곤해서 또 졸리고 또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이렇게 잠을 심지어는 10시간에서 20시간 주무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잠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적정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적정 수면 시간은 한국 사람을 보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적정 시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잤을 때 제일 컨디션이 좋더라 하는 자기에게 적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6시간이신 분도 있고 8시간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까지 자야지만 자기가 제일 좋은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적정 시간이 제일 자기한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원인 모를 신체적 불편감입니다. 이것은 우울증 진단에는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신체적인 불편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신체적 불편감이 있는데 여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뚜렷한 진단명이 나오지 않고 온몸에 통증이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뭔가 가슴이 답답하다, 목에 이물질이 걸린 듯이 이물감이 있는데 검사를 해도 나오지는 않고 이런 증상들입니다. 이 감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해서 그게 쌓여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개는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서적인 우울증이 있을 때 신체적인 불편감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몸이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의욕이 없어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신체의 호르몬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계통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또한 피로감이 올 수 있듯이 우울증하고 호르몬하고 연관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조금 기운 없이 태어난 거 있잖아요. 그러고는 우울증이 다른 거예요.
우울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기분이 우울해서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힘든 점들이 생겨나는 경우이고요. 사람의 성격이 다양한 성격의 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군은 불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고, 어떤 군은 공상과 상상을 많이 하는 군이, 어떤 군은 충동성이 내재된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울한 기분을 가진 성격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성격적으로 우울한 것은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과 연관된 증상들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한데 자신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어떤 문제에 꽂혀서 주변과 마찰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트러블을 일으키다가 오후에는 처지고 기운 없고 가라앉고 말도 하기 싫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다 보니까 주변 가족분들이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사람 중에서는 이 짜증과 화, 감정의 기복이 동반된 우울증도 있어서 트러블과 짜증과 화를 낸다 해서 이거는 우울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툼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 경우에 내재된 감정이 어떤 충동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우울증으로 인한 것인지는 좀 명확하게 자세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일에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생각에 두서가 없어서 내가 일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울증에 이런 집중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 ADHD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브레인 포그라든지 이런 증상들과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브레인 포그가 뭐예요? 브레인 포그도 우울증의 한 증상같이 집중력이 저하되고 멍하고 내가 잘 처리하는 일상적인 일도 뭔가 두서가 없어서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지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단편적인 것만 있는 경우에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으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 이런 우울증, 노인성 우울증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주변에서는 치매가 왔다, 치매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를 노인성 우울증을 가승치매라고, 치매가 아닌데 진짜 치매로 보이는 노인성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럼 우울증이랑 치매랑은 연관성은 직접은 없는 거예요? 우울증과 치매는 엄연히 다른 진단명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치매와 우울증을 구별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울해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절망적이고 점차 수렁에 깊이 빠지는 듯한 이런 기분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할 힘도 없고 점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혼자서 계속 혼자만을 사고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지금 이 상태는 내가 해결 길이 없다, 출구의 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는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그래서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하신 분들이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사람과 만나지 않고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꼭 같이 대화를 갖다 이끌어내고 같이 어울리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한번 판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적인 증상들에 대해 에서 얘기를 했고요. 우울증이란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증상이 있죠. 나는 기분이 처져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이 두 가지 증상 중에 꼭 한 가지는 들어있어야지 우울증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봤듯이 우울증은 핵심 증상 두 개 중에 두 개가 다 있다든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고 이전에 얘기했던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을 포함해서 모두 총 다섯 개 이상 되면 우울증이라 진단을 합니다. 혹시 요즘 내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우울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